맡으실 때는 살짝만 이렇게 한번 흔드셔가지고 향이 잘 퍼지도록만 해주시면 되고. 커피를 시음하는 중일까요? 알코올 향, 산나물 향, 그리고 한약재 향, 뭐 건과일 향. 도대체 뭘 맛보고 계시나요? 맛을 구별한 것도 물론 처음이었지만 여러 가지 맛이 있었구나. 된장 자체가 된장이요? 된장이었군요. 좀 짜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짠맛은 정말 가겠는데 그래도 먹을 수 있을 만한 짠맛. 이곳은 우리 장을 연구하는 식품회사고요. 갈색 향의 정체는 바로 된장입니다. 청년 농부들이 이곳을 찾아 직접 된장 맛을 본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청년 농부님들께서 콩을 재배를 해주시고 좀 그걸 이용해서 된장을 이제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아무래도 콩을 직접 재배하시는 농부님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콩을 재배하는 청년 농부들이 수확 후 납품할 식품 기업을 탐방 중입니다. 수진 씨처럼 콩을 재배하는 청년 농부와 식품회사의 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청년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민간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민간 기업, 청년 귀농인의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식품회사의 연구소. 오래전 사용하던 작업 도구들을 작품으로 전시해 놓았는데요. 청년 농부들의 눈길을 끈 특별한 게 있습니다. 혹시 매주 만들어 보셨어요? 매주? 아니요. 저희 회사에 40년 넘게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이걸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 지금은 전혀 이런 모습은 어디서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유물이네요, 정말. 옛날 유물이에요, 유물. 와. 일일이 메주를 띄우던 80년대 초반까지 사용했다는 제국틀. 이러한 유산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과학화된 장맛을 연구 중이랍니다. 예로부터 장맛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 농부들의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좋은 콩입니다. 콩의 종류들을 몇 가지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메주콩이라고 불리우는 백태고요. 이거 이제 서리태, 검은콩. 일반적인 메주콩 대신 검은콩을 이용해 된장을 만든다고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청자 5호라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은 당도가 높아서 맛이 있고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직접 재배하다 보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존에 서리태들도 많은데 왜 이거는 명칭을 청자 5호라고 불리는지 좀 듣고 싶어서요. 그 검은 껍질을 살짝 벗기고 나면 안쪽이 약간 청색을 띠어요. 오, 이곳 식품회사에서 새로 출시할 된장에 청년 농부들이 재배할 검은 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이곳은 장맛에 없어서는 안 될 발효 미생물을 연구하는 곳. 미생물을 가지고 저희가 메주를 만들고 뭐 간장, 된장 이런 발효 식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전문적이고 과학화된 환경에서 오랜 연구 끝에 장을 만든다는데 무엇보다 좋은 장을 만들기 위해선 미생물과 함께 좋은 콩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에다가 곰팡이를 접종을 해서 메주를 만든 모습입니다.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곰팡이가 핀 모습입니다. 올 가을쯤 검은 콩을 수확하게 될 청년 농부들. 이렇듯 체계적인 단계를 접하고 보니 농사를 짓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도 그렇고 메주콩으로만 담는 걸 봤지 검은 콩은 그냥 볶아 먹고 콩장으로 해 먹고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잘 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보내겠지만서도 여기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또 다르죠.